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영국 BBC 방송에 언급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인데요. 이 꼰대라는 단어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말인데 최근 들어 이렇게 화두의 중심에 선 키워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고 싶은 기성세대를 위해 꼰대와 리더는 무엇으로 판가름되는지, 혹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세대와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긍정자본연구소 소장 노정아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자신이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전에 의하면 꼰대는 늙은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타인에게 강요하는 모두를 일컫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해서 이를 풍자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름의 식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말인데요. 요즘 들어 왜 갑자기 영국 BBC 방송에 언급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기성세대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이고 그들은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에 매우 익숙하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더불어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가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학생 때부터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어서 취업 또한 어려운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성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결혼과 자식, 집을 포기한 세대, 즉 3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단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실리를 더 추구하는 특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이 사회 발전과 기성세대의 문화를 만들어왔다면 디지털 혁명과 창의성을 중시한 개인주의가 밀레니얼 세대의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모습과 행동들을 접한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듣게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요즘 직원들이 회의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확인해 봤냐는 저의 질문에 뭐 친구랑 카톡이나 하고 있겠죠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실제로 카톡이 아니라 에버노트의 회의란에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서치해서 스크랩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죠. 회의 시간에 펜과 노트에 익숙했던 기성세대라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네, 밀레니얼 세대는 더 이상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며 열심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 방식이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회의 시간에 집중해서 노트 필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진짜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대표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즘 직원들은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불만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회식이나 점심시간에 혼자만 빠진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실리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회식에서 먹고 마시며 상사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 이외의 활동은 철저하게 개인의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외국계 회사, IT 회사 대표는 회사 내에 친한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직원들이 맡은 일만 잘하면 서로 말 섞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지정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만 주면 직원은 직원대로 맡은 일을 너무 잘하고 자신도 괜한 마찰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다고 하십니다. 40대 후반의 한국 지사 대표님께서는 직원들과의 개인적인 소통이나 친목보다는 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만 확실히 하면 스스로 독려하고 성장한다는 말도 곁들이셨습니다. 그도 역시 관계 위주의 업무 체계에 익숙한 기성세대이지만 젊은 직원들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익숙한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직원의 대부분인 밀레니얼 세대에 맞춰서 기업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밀레니얼 세대에게 몇십 년 동안 고수해왔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하나 지적하면은 꼰대로 불려지고요. 명확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직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리더라고 불립니다. 그럼 꼰대가 아닌 리더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젊은이 정신을 인정하고 받아주십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토인비는 젊은 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젊은이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하며 소통의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그들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패기는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고 거침없이 새로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장시간 회의, 비효율적인 보고 체계 등으로 인한 업무 시간의 연장, 실력보다는 나이 혹은 경력이나 성별로 구분한 업무 분담 등이 밀레니얼 세대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전통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업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은 꼰대의 잔소리가 되지만 마지막에 빠르고 구체적인 피드백은 리더의 조언이 됩니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의 의견을 적극 들어주세요. 명품 브랜드 구찌의 사례를 보면 매출이 떨어지고 명품으로서의 자리매김에도 실패해갈 때쯤 새로운 CEO의 부임으로 구찌는 큰 변화를 도모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디자인이 가장 큰 변화이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인 신입사원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이하의 직원들과 글미자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임원회의 직후 다시 토론을 했고요. 35세 이하 직원들과 점심 모임 등의 정기 모임을 통해서 밀레니얼 세대의 팬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모임에서 전 직원의 모든 의견을 다 듣고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 직원의 의견으로 화장실에 있는 수세미 색깔까지 바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귀를 열고 밀레니얼 세대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겠죠? 더불어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스스로 일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지시할 때는 why를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권위적인 지시는 반감만 사게 됩니다. 업무 지시가 내려졌을 때 자신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시하면 꼰대 탈피는 물론 스스로 일하는 의욕을 부추기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얼 세대의 입장에서 꼰대와 리더의 차이점을 보고 직장 내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디지털에 익숙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의 업무 처리 방식과 일을 대하는 자세,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수록 세대 간의 오해는 불가피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젊은이 정신입니다. 기존의 것을 고집하며 그들의 대먹지 못한 버릇없는 세대로 몰아붙이기보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로 인정하고
귀를 열어 경청하고 때론 배우기도 하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